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칸뮤즈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더위에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여름하면 더위를 날려줄 만한 스릴러 장르가 유행처럼 번지곤 하죠. 아니 근데 나는 너무 무서워도 하기 싫던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방구석에서 더위를 날려줄 적당히 스릴 있는 게임, 바이오쇼크 3 앨런 웨이크. 어떤 게임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바이오쇼크 3는 사실 공포 스릴러 게임이라기보다는 스릴러적인 요소가 들어간 FPS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커드윗이라는 캐릭터가 돼서 자신의 빛을 청산하기 위해 콜롬비아라는 도시에 있는 엘리자베스를 각종 적들로부터 구출하는 게임입니다. 아니 그럼 분위기는 어떤데? 이 게임의 주 무대가 되는 콜롬비아라는 곳은 공중에 떠있는 도시인데요. 겉으로 봤을 땐 전혀 무섭거나 공포스럽다고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천국에 가까운 인상을 준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냥 겉모습만 그런 겁니다. 예? 콜롬비아라는 도시는 멀리서 보면 천국이지만 그 내부를 직접 돌아다니다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사는 주민들은 콜롬비아를 통치하는 독재자를 하나의 종교처럼 맹신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자신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린다거나 독재자의 사상과 맞지 않는 사람을 묶어놓고 그냥 뽑기로 선정된 사람에게 야구공을 던지게 하는 등 밝은 분위기 속에서 정신나간 행동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광신도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아주 그냥 하나같이 제정신인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밝은 분위기의 외부와는 다르게 건물 내부는 대체로 어두침침하고 핀 조명 위주로 장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히 긴장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벌써부터 쫄깃한데. 게다가 바이오쇼크 3에 몰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BGM인데요. 바이오쇼크 3는 190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BGM 또한 그 당시의 감성을 잘 살린 곡들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플레이를 하다보면 부드럽고 감성 충만한 BGM이 왠지 소름돋게 들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럼 앨런 웨이크는 어떤데? 앨런 웨이크는 플레이어가 베스트셀러 작가인 앨런 웨이크가 되고 브라이트 폴스라는 마을에서 그에게 일어나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을 헤쳐나가는 게임인데요. 바이오쇼크 3와는 다르게 3인칭으로 진행되는 스릴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우선 이 게임은 분위기 깡패라는 말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게임인데요. 바이오쇼크 3가 밝은 분위기와는 반전되는 스릴이라면 앨런 웨이크는 주로 어두운 분위기에서 쫄깃한 스릴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주된 배경이 되는 브라이트 폴스라는 마을은 오지게 한적한 시골 동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곳에 있는 숲속에서 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 숲속이라면 굳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아니 벌써부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그래도 정말 개싹 공포 게임들이 심정지 수준이라면 앨런 웨이크는 심장 마사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까투키 요소가 있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마사지 정도이기 때문에 적당한 스릴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도 안 무서워. 그렇다고 주구장창 어둡기만 하기보다는 낮에는 긴장을 적절하게 풀어주기도 하면서 플레이어를 아주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게임이랍니다. 게다가 플레이하는 내내 싸워야 하는 적들도 개싼 무섭게 생기진 않았기 때문에 적당한 스릴을 느낄 수 있어요. 너 같은 새끼들 하나도 안 무서워. 아니 그럼 액션은 어떤데? 바이오쇼크 3는 FPS 게임답게 주로 총을 이용해서 적을 제압하는 방식인데요. 권총부터 기관총, 저격총, 유탄발사기, 대포 등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게다가 상황에 맞게 마법을 사용해서 적을 태우거나 공중에 띄우고 전기로 냅다 짜릿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적과의 거리가 가까운 시에는 근접 공격을 통해서 참교육을 해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지게 잔인합니다. 예? 특히나 근접 공격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머리를 아예 몸에서 분리를 시켜준다거나 아예 그냥 냅다 갈아버리는 등 잔인한 연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답니다. 오씨! 이거 청불 게임이에요. 또한 플레이를 하면서 정말 자주 이용하게 되는 스카이라인이라는 요소가 있는데요. 주로 건물과 건물을 빠르게 이동하는 용도로 사용하지만 만약 내리려는 곳에 적이 있다면 냅다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는 시원한 액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뚝배기. 그리고 적들 또한 총을 쏘거나 마법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아주 그냥 더 썰어버리는 맛도 있어요. 아니 그럼 앨런 웨이크는 어떤데? 앨런 웨이크는 다양한 무기와 마법까지 사용하는 바이오쇼크 3와는 다르게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독보적인 전투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앨런 웨이크의 적들은 기본적으로 어둠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전등이나 조명탄과 같이 빛을 내는 물건을 사용해서 어둠을 먼저 벗겨야만 적에게 물리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빛이야! 하나 되어! 하나 되어! 싸워라! 싸워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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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양손에 손전등과 권총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손전등으로 어둠을 벗길 때 이펙트와 효과음이 아주 그냥 쫄깃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적들을 내또 한 방에 보내버리는 섬광탄도 있고요. 권총뿐만 아니라 샷건과 라이플 같은 총기도 있기 때문에 쏘는 타격감도 꽤나 묵직하답니다. 게다가 인간 형태의 적들뿐만 아니라 사물이 플레이어를 덮치는 등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의 적들을 상대하는 재미가 있어요. 하지만 따로 조준을 하는 게 아닌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을 조준선 삼아 적을 써야 하기 때문에 처음 적응할 땐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둘 다 너무 어렵진 않을까? 그렇다면 이 두 게임은 얼마나 친절할까요? 게임을 너무 어렵게 만들면 화딱지가 나고 너무 쉽게 만들면 재미가 없고 아주 그냥 적당한 난이도를 찾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바이오쇼크3는 에임 하나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하드코어한 FPS 게임과는 달리 에임에 자신 없는 분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난이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적을 제압하고 얻은 돈으로 맵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자판기를 통해서 손쉽게 무기의 성능을 강화하거나 부족한 탄창과 체력을 채울 수 있답니다. 게다가 따로 지도가 없는 대신 키보드 기준으로 N키를 통해서 지금 당장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즉각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플레이어로선 처음 와보는 도시인데도 길을 잃거나 헤매는 일로 화딱지 나는 순간은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플레이하는 내내 NPC인 엘리자베스는 과하지 않을 정도로 도와주면서도 반대로 내가 전투시에 지킬 필요도 없는 아주 그냥 착한 녀석이랍니다. 몬스터헌터의 누구와는 참 다르죠. 따로 튜토리얼이 있진 않지만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플레이어가 처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답니다. 아니 그럼 앨런 웨이크 어떤데? 앨런 웨이크는 초반에 튜토리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적들을 상대하는 법과 회피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답니다. 게다가 적들이 나올 때는 어디서 플레이어를 덮치는지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게임하다가 심정지가 올 가능성을 줄여주는데요. 그리고 목표 지점이 어딘지 한번 보여주고 대부분 빛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치를 찾는 데는 어렵지 않은 편이지만 어두운 숲속이라는 점에서 막상 목표 지점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좌측 상단의 작은 레이더를 제외하면 미니맵 같은 요소가 없기 때문에 멀리 보이는 목표 지점만 알려주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플레이어의 몫이랍니다. 그럼 게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토리는 어떨까요? 사실 바이오쇼크 3를 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아니 바이오쇼크 1이랑 2는 안 해도 괜찮을까? 하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바이오쇼크 3는 단독 스토리라 전작을 안 하더라도 즐기는데 전혀 지장이 없답니다. 처음엔 단순히 빛쟁이가 빛을 갖기 위해서 어떤 소녀를 데리고 오는 내용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중요한 건 그 소녀를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밝혀지는 콜롬비아라는 도시의 진실과 주인공 부커트윗의 심경 변화 등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아주 그냥 소름 돋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랍니다. 그리고 바이오쇼크 3에는 사실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인종차별과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비판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복잡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하면서 한 번에 이해하기는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앨런 웨이크는 완전 영원하던데. 앨런 웨이크는 거의 어떤 미드의 한 시즌을 통째로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에피소드 형식으로 나눠놓고 예전 이야기를 드라마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보다 스토리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앨런 웨이크는 플레이어가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도록 어디서부터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꿈인지 계속해서 혼란을 주면서도 어둠에 대한 정체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주 그냥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는데요. 러스트 그만둬. 스포 방지를 위해 깊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서스펜스가 있는 스토리인 만큼 플레이를 하면서 끊임없이 추측해보는 재미가 있었답니다. 만약 플레이를 하신다면 결말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클리어에만 집중하다 보면 캐릭터 간의 대사를 놓치거나 스토리를 이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투는 빡세게 스토리는 천천히 음미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무조건 빨리 깨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같은 주제를 두고 다른 두 가지의 게임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게임 중에 어떤 게임이 더 끌리셨나요? 아니 난 더워도 무서운 건 하기 싫은데. 바이오쇼크는 2013년도 앨런 웨이크는 2010년도에 나온 게임인데요. 사실 옛날 게임이라는 느낌 때문에 저도 처음에 끌리진 않았지만 막상 게임을 해보니까 정말 끄기 어려울 정도로 재밌게 했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아니 다들 한 번쯤 해봤으면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렇다면 댓글로 오지게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개사 씨짝꿀 달달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하는 감매주였습니다. 아니 그럼 진짜 안녕이야.